이번 시간에 기본 계획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 1번, 2번은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3번도 그냥 풀어보시고 제 인간설 탓하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에 5번 찾으셨죠? 18페이지에 5번 찾았습니다.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을 필요 없다. 둘 다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공법의 강행 규정으로 없다는 틀린 줍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군소 인접한 시군 시장 군소와 협의 거쳐 그 인접 시군 관할 구역 전부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해당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공동 수립 이야기는 없는데요. 협의 거쳐 단독 수립하는 것이지 공동 수립은 광역도시계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 거치게 되면 해당 시장 군수와 협의 거치게 되면 그 시장 군수가 단독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에 속해 있다면 인구 관계없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시의 경계 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국가계획 내용이 다를 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상위 계획 내용, 국가계획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5번, 18페이지에 5번, 답은 3번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6번은 글을 토대로 해서 문제 풀어보시는 겁니다. 6번 별표해 놓으시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6번은 꼭 풀어봐 주십니다. 우리 기본 계획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요약집입니다. 이제 제가 기본 계획 문제를 달랑 하나 푸는 거는 올해 나온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높. 제가 주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제 판단에는 안 나온다. 예, 대신 우리 요약집 13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요약집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우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그리고 대상 지역 찾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생략한다. 그 생략을 별표해 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하는 곳, 그걸 별표해 놓습니다. 시험 나오면 얘밖에 안 나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 1, 2, 시 또는 군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소도권에 속해 있는 시군은 인구 관계없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시와 경계 접하고 있는 시군은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인구 10만 초과하면 반드시 수립 하여야 한다. 세 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수도권에 속해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수도권에 속해 있는 인구 7만 명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밖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이 이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 시군이 어딘지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보게 되면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이후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거나 확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꼭 챙길 게 있습니다. 여기 확정 수립이 15페이지에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승인 확정이란 말 찾으셨죠? 보시니 소리권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도의사의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지 않고 스스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한다. 그래서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라고 하면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함께 보신 것은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 비전 제시하는 계획이지 집행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도시군은 특광시군이었습니다. 그 특광시군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예외적인 수립과 관련되어 우리가 확인하실 것은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시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와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공주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공주시장이 우리 세종시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혼자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협의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만약 A 군수가 B 광역시장과 협의하면 B 광역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군수랄지라도 인접한 특광시군의 책임자와 협의만 하면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본 적 없다는 표정이십니다. 하여튼 한 달 지나고 나면 공포본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휘발성이 강한 게 공부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데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얘 위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얘도 변형되어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방금 보셨듯이 A군수가 B광역시장과 협의하면 B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분명 공동수립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공동수립에 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A군수가 B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그것 맞는 것으로. 방금 보셨는데 다시 볼 그냥 지금은 넘어가도록 이게 나올 가치가 있다고 하면 계속 하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파악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의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권자이다 아니다.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만 근데 우리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국토계획법 한 장짜리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시죠? 그걸 나중에 꼭 한번 보시면서 특광만큼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구의 승인받지 않고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승인받는다 그 말 나오면 바로 틀리다라는 것만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보신 게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보셨는데 기초조사 필수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민의견청취는 공청회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항상 공란과 공청회는 14일이 관련된 숫자였습니다.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도의사의 승인 신청하지만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승인과 관련된 절차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는데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파괴되면 협의 관청에는 누가 포함된다? 이런 것 본 적? 없다가 결론 같은데 얘는 해주셔야 됩니다. 특광은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지만 그 장관의 지금은 기본계획에서는 승인권자 아니라 어디? 협의 관청에 포함시키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것만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타당성사한다? 5년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문제 푸시게 된다고 하면 18페이지에 5번, 19페이지에 6번 이 두 가지만 보고 마는 겁니다. 18페이지에 5번과 19페이지에 6번 문제 두 문제만 보고 마십니다. 나머지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 토대로 다시 6번 그냥 건너뛰려 했는데 보십니다. 6번 찾으셨죠? 19페이지에 6번 찾았습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린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중에 상위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3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우리 이거 보셨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생략할 수 있는데 소속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공법 하라는 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달 뒤에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두 달 뒤에 하셔도 상관없지만 하라는 건 꼭 하셔야 됩니다. 하라는 거는. 예,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해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도 새로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 참여하는 자는 주민과 전문가이죠. 주민과 전문가가 공청회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만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명 승인권자였는데 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 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지 장관의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립니다. 그래서 6번 그렇게만 한번 반응했습니다. 7번 잘 모릅니다. 7번은 잘 모릅니다. 21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 함께 반항하십니다. 21페이지 세셨죠? 우선 1번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4번 바로 보십니다. 김한슬 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훈자만 아니다 하고 나머지는 왜 그런지 국토계획법은 사실 두 가지 법령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법률이다. 집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집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저 집행은 개발, 정비, 보전. 저 개발, 정비, 보전을 법에서는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저 집행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관할 관청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걔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병원 만들거나 신도시 개발 사업하는 것,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 이 모든 것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합니다. 그걸 통해 개발, 정비, 보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봤다는 기억만 있으시면 공법은 참 쉽습니다. 근데 그 봤다는 기억이 없으면 저게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의 1번 지역지구입니다. 2번 구역입니다. 그리고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고 저 도시군계획설 만드는 것을 도시군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하고 나면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업으로 우리 세종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군계획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계획사업이고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규모 크고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세종시에 내가 살 집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하겠습니까? 혼자. 그걸 뭘 한다? 개발행위 허가라 표현합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에 해당되는 사업은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인데 내가 마음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은 때에만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뭘 한다? 개발행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는 관할관청이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딱 3명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파트라고 하면 관할관청은 허가권자이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 파트라고 하면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예, 두 문제 나오고요. 여기에서 아홉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2문제가 구성되게 됩니다. 결국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된 관할관청이 입안권자, 결정권자라는 것 잡아놓으시고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 관할관청이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안권자가 하는 것은 총 몇 개? 세 개.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계획설 사업하는 자. 그 세 가지만 입안권자이고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가 처리하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권자,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 구분만 좀 해주시면 이게 좀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드릴 겁니다. 내가 살집을 만들며 있어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환경입니다. 충분한 기반설을 갖춰야만 개발이 허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반설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이 부족한데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아예 곤란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면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저 개발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 제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입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입니까? 답을 안 하기로 마음 먹으셨죠. 그래서 4번은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3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더 하면 하실 수 있죠, 뭐. 아, 계속 문제 풀어나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국토계획법의 체계는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파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만 개념 잡아놓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이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만으로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죠. 리어머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리을 기반설 정비에 관한 계획 둘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죠. 그래서 니은이 빠져있는 기역 디귿 리을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올해도 이런 박스형 문제가 한 네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형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좀 신경 써서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그냥 보십니다. 에이, 4번 필요 없습니다. 4번은 필요 없는데 그냥 보십니다. 도심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개발밀도 관리구역,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상의 제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4.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5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민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하여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제한 대상은 기, 지, 산, 대. 우리 세종시에 새로 만들어진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아니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반 제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위반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위반 시 필요한 절차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위반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제한을 비해서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회 30일 연장 기억나시겠습니까? 45일과 1회 30일. 그러면 3번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위반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부담시킬 수 있다 가려놓습니다. 비용 부담은 딱 하나 빼고는 이미 규정입니다. 딱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건축법의 안전영향평가. 그때 빼고는 비용 부담은 이미 규정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으시면 되고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셔야 되죠.
16페이지 찾았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사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나는 안다 모른다. 알면 전 말씀 안 드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첫 번 시간에 용어 정의에서 한번 봤습니다. 대신 얘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얘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국토계획법 자체에 체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문제는 몇 개이다? 아홉 문제입니다. 저 아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만큼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모르는 사람은 개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해주실 것.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주민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아, 박스 속에 1번입니다. 주민, 이해관계자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 지, 산, 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게 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1대1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면 참 편한데 이게 문제 풀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대신 얘를 무조건 알고 하셔야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지정 제한 요건과 관련되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면적 요건은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만 이상 5만이라고 하면 제한 대상이 아예 못 된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용도지역은 이제 입에서 술술 나오십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래서 자계생을 요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계생 중에 계획관리지역에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 이상?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보전관리지역을 포함시키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지정 제한하고자 하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한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45일이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그리고 결정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두 가지입니다. 여기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계획법과 개발법, 도정법 세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법률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이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했다고 하면 공익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용 부담 안 시키고요. 반면 건축법의 안전영향평가라는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건축법의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건축법에 따라 이런 건물 만들어 분양하면 그것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입니까? 돈 벌기 위한 것입니까? 돈 벌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 비용 부담은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대신 건축법은 완전히 사익을 추구하는 법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건물 건축할 때 비용 부담 시키는데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제한에 있어서는 사익도 어느 정도 가미될 수 있지만 공익일 수도 있죠. 공익에 부합하는 위반 제한이라고 하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과 징수한다? 부과하게 할 수 있다.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공익의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는지 사익 추구하는 법인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문제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신 오늘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있습니다. 끝에 없다로 끝나면 그 질문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기도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17페이지에 3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 면적 3분의 2. 그래서 우리 산업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 제한함에 있어서도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해놓습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정리하지 않았지만 면적 요건은 얼마? 만 이상? 3만 미만이고 해당 용도 지역은 어디? 자계생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이러한 곳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지정 제한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전체 면적 중에 계획관리적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것. 요약적인 지금 없지만 얘를 올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18페이지 있는 걸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니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반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면적 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용도 지역은 자계생일 것.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50% 이상 지역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에 다 나오는데요. 올해는 이걸 꼭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동네 3분 보시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 찾으셨죠. 원칙적 위반권자는 특광 시군이고 예외가 국도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특광시군이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이고 니언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예외적 위반권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결정권자, 위반 결정 절차 차시였죠.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열람이란 말 찾았습니까? 열람이란 말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열람 기간에 제한 있다 없다. 열람 기간 제한? 광역토지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주지만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열람기간에 대한 제한 따로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박스 뭐 기초조사 전부 배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 줄 올라가시게 되면 손가락 표시 하나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배제하는 사유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스를 잠깐 보십니다. 기초조사 전부 배제하는 건 대타 12 나도 해 그 말 기억나십니까? 대타 12 나도 해라고 하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 확인하시고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동시에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대타 12 나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조사 전부 배제 사유와 관련되어 1번 찾으셨죠.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2% 미만인 경우 나대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다른 법률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너비 12m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존 용도지역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그대로 대체 줄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게 뭐다? 대타 12 나도회입니다. 그냥 동그라미 하라는 거 줄치라는 건 줄치셨죠. 근데 원래 줄쳐져 있지 않으십니까? 대타 12 나도회는 열심히 한다 안 한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되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다른 법률을 줄여 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경우라고 하면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보전 목적이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면적 중에 2% 미만인 경우 이게 나대지가 없는 경우이고 도심지란 말 기억하시는데 저 도심지는 어디?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연접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얘는 작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에 무엇을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라면 기초조사할 필요 없다. 하여튼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다? 대타 12 나도에 기억나면 볼 필요 그냥 봤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신 기억 안 나면 계속 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보실 것이 있습니다. 토제란 말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 토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최근 5년 내 토제 실시했다면 토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에는 5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대타 12 나도해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실시했을 때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적성평가와 관련되어 우리 답은 4번 매번 보기로 했죠. 4번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4번에는 도시개발사업 경우 그리고 4번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서를 부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5년마다라는 말만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결정권자 찾으셨죠.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이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반응습니다.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겁니다. 대신 가장 기본적인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의고사도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법 교수님이나 학계론 교수님이 개별 상담에서 모의고사 점수 얼마나 오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다음번에 꼭 확인하시면서 내가 뭘 더하면 민법 점수와 학계론 점수를 10점, 15점 더 올릴 수 있는가? 그 비책을 가르쳐달라고 물어보시죠. 저는 공법 5점 올리는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느 정도 괜찮은지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중개사법은 열심히 잘하고 있으시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 개?
공은 무슨 공입니까? 중이시잖아. 이 세 과목 잘하시면 학교 가십니다. 나는 민법 충분하다. 결혼 충분하다. 하여튼 얘가 지금 7, 8월 달 모의고사 볼 때까지 어떻게든 50점대가 나오시면,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풀다 보면 점수가 한 60 넘어가게 될 겁니다. 대신 7월 달, 8월 달에 얘가 60점 넘고 70점 된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아, 나는 올해 합격하는구나, 그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공부한 것을 마무리 잘 짓기 위해서는 지금 7, 8월 달에 이 두 과목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벌써 어디 여행 갈 계획 세워놓으셨죠? 딱 두 달만 고생하시면, 두 달만 고생하시면 올해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석 연휴 때 열심히 일하실 겁니까? 공부하실 겁니까? 추석 연휴 때 일하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시죠? 바로 4페이지, 아, 그리고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원도면 작성을 찾으셨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지원도면 작성한 자는 누가 작성한 자이다? 이방권자. 지원도면 승인은 누가 한다? 아, 결정권자가, 아, 승인 고시는 결정권자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 하신 거 없으신데요? 아, 도중관리계획도 나오면 다 맞추실 것 같은데. 예. 예, 관리계획 다시 한번 문제 푸십니다. 그래서 23페이지 5번은 우리가 한번 해결하셨고 한 장 넘기십니다. 6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풀어, 아,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필요 없는데, 바로 4번 찾으셨죠?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10년마다, 1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한다? 예. 국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방권자님이 맞습니다.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은 이방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여기 타당성과 관련되어서는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광역계획권이 해제되면서 광역도시계획이 없어집니다. 그냥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수도권이란 개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나왔는데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2020년도면 폐지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수도권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기본인데, 올해나 내년쯤에 법 연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최초 만들었을 때는 수도권의 여러 가지 시가지를 뭐 광역버스나 아니면 뭐 GTX나 그런 교통망으로 전부 연결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GTX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걸 원래는 2020년까지 모두 설치하고 수도권의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연장되겠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달성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만큼은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검토하는 자는 얘가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수립한 것입니까? 도시와 군. 저 도시군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지도이사가, 지도이사가 5년마다 타 당선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그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정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타 당선 검토한다.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타 당선은 특광시군이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국토가 타당성사 한다고 말 나오면 그 질문 무조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을 4번으로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7번 보고 쉬었다 할 겁니다. 7번 도중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기, 지, 산, 대. 속으로라도 따라하십시오. 그래야만 세뇌되시고 세뇌돼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맞추십니다. 기, 지, 산, 대 네 가지가 위반 제한 대상이라는 것 살펴뒀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위반될 수 없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얘가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지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데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지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지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또는 국토장관이기 때문에 지도지사가 단독으로 표현되더라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정 시에는 사전 협의 절차, 사전 절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쳤던 거 기억하시면 3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한다? 특광시군. 그래서 이 타당검토는 5년이 3년으로, 10년으로 바뀌어서 틀린 질문 만들어지거나 특광시군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끼어들어가서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된 지문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타당성으로 간다? 특광시군이 담당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 있은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 있은 날 가로해놓습니다. 여기만큼은 다음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